성이라이 택입니다. 네. 해배떨이죠. 해배떨이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컸었는데 주가가 후루룩 올라갔다가 후루룩 떨어졌다가 요즘 또 어려운 기간을 겪고 있습니다. 아, 많이 매수 가격이 좀 높아요. 14만 1200원이고요. 비중도 제법 있습니다. 그러네요. 25%. 아, 그런데 현재 주가 보시죠. 10만원대입니다. 10만 7100원. 네. 이거 단기간에 손실이 굉장히 커졌거든요. 그럼 대응 못해요. 너무 그러니까요. 빨리 떨어지니까. 안녕하세요. 점점점. 해배터리 섹터도 반등해야 하는데 점점점. 두 달 만에 손실 대박 점점점. 두 달 걸리네요. 에유 점점 도와주세요. 아, 점 되게 많네요, 진짜. 이 점점점점에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어. 게다가 두 달만이라고 하셨죠. 그러게요. 두 달에 이 손실이면 지금 잠이 안 오거든요. 그런데 아마 대부분의 투자자분들께서 한두 달 사이에 이 정도 손실 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에휴. 자, 성일라이트 문제는 앞으로 쭉 볼 수 있을 만한 건지 봐야 되겠죠. 그렇죠. 알아보겠습니다. 자, 마자스 전문가님, 성일라이트 폐배터리입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고민이네, 그죠? 자, 왜 그러냐면 제가 2차전지 관련해서 이제 폐배터리라든지 그리고 지금 뭐 소재 쪽에서는 뭐 양극재 이제 많이 좀 내려온 이후에 또 이제 급반등이 나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제가 에코프로 BM 여기에 대해서 또 추천을 했기 때문에 제가 그죠? 일단은 매도까지 충분히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에코프로 BM은 이 시간에 28만원권에서 제가 추천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빠진 폭이 뭐 한 8% 뭐 전후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종목들은 시장에서 이제 팍 올라와요. 근데 성일하이텍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리사이클링의 어떤 그 시기 도래를 보게 되면, 제가 봤을 때는 한 2027년 정도가 되지 않겠냐라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기술 장벽 자체가 그렇게 높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시장에서 시간이 갈수록 이제 매수 어떤 그 탄력 자체는 좀 둔화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 이게 이제 주가에서 확실히 좀 나타나는 상황이다. 그러면 결론은 일단 우리 시청자님이 부여한 입장에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14만 7천 원이면 제가 지난 뭐 7월 달, 뭐 6월 달 패배트는 보지 말자라고 말씀드렸어요. 오늘도 제가 마젤스토 유튜브 채널에서 4시에 실시간 스트리밍 하니까 2차 전지에 대한 어떤 내용들을 들어오세요, 시청자 여러분들. 그래서 매수 타이밍이 잘못됐고요. 그리고 지금 자리에서 일단은 매도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낙폭과대로 접근을 하는 자리이고요. 그러면 반등의 목표치가 어떻게 나타날 것이냐. 저는 일단 12만 원 선까지는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비중도 25% 이렇게 있죠. 그래서 추가 매수하는 건 좀 부담스럽고요. 만약에 추가 매수를 한다 그러면 종목을 뭐 에코프로 BM이라든지 뭐 양극재, 우리가 포스코 퓨처엠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을 매수해야 됩니다. 여전히 지금도 성일하이텍 같은 경우는 목표치를 12만 원에서 12만 5천 원 정도, 이 구간까지 낙폭을 축소를 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2차전지 섹터들의 어떤 그 흐름들을 보게 되면 지금도 어제도 많이 올랐고 오늘도 많이 좀 오르고 있습니다. 근데 얘는 조금 덜 오르고 있죠. 그러면 후발 종목이거든요. 그러면 후발 종목에서 반등 시 조금 이제 정리를 좀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목표치는 최대한 맥스 자리를 12만 5천 원 정도, 요 정도 좀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그 가격이 도달을 했을 때 다시 한번 상담을 올려주시면 또 제가 성심성의껏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반등을 노리는 전략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